저희 방에 간다고요, 갑자기?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네, 밑방 추천으로. 네? 아, 예. 이제만. 뭐야? 소개 한번 해야지.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상무 전역한 김창훈입니다. 왜 부끄러워해? 아니, 사과해요, 사과해요. 노력하는 남자, 하민혁입니다. 뭐 하고 있었어? 예, 아이, 섀도우 조금. 뭐 하고 있었는데요? 해봐라. 예, 아. 노력하는 남자, 하민혁입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었어? 아, 예, 예. 설정 아니지? 예, 설정 아니고. 예? 뭐해, 이거? 나 진짜 부끄러워, 너무 많이 탔는데. 아, 물렀지? 아니, 그 칼이면. 소개. 아, 네, 저 15년도 신인 이재관이라고 합니다. 네, 아, 저 많이 부끄럽네요. 감사합니다. 네. 뭘 감사해. 요즘 뭐 훈련하는데 힘든 건 없고? 아, 네, 요즘 좋습니다. 저 이제 들어와서 첫 캠프인데. 이어폰은 근데 빼고 해야지. 네. 아, 죄송합니다. 진짜. 여기 와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날씨는 어때요? 날씨도 아, 너무 좋습니다. 한국이 지금 엄청 춥다고 하는데 따뜻해서. 눈 좋은 거야? 여자친구? 아, 밴드 그 코트님 영상 올려주신 거. 네, 그거 보고 있어가지고. 아, 뭐 먹고 싶은 음식? 아유, 씨. 아유, 야. 아유, 아, 죄송합니다. 먹고 싶은 음식은? 한국에서 삼겹살. 여기 삼겹살. 야, 두꺼비랑 닮았는데? 아니야. 제가 더 잘생겼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캠프 PD님은 왜 앉으세요? 아, 저도 앉으세요. 다리가 조금 아파요. 이방 방장이 누구야? 제발요. 제가 아니에요. 어제 부끄러운 말 하냐? 제일 막내인 민영이. 제일 막내인 민영이가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너무 괴롭혀가지고 코를 너무 걸어가지고. 아, 잠깐 너무 심해요 진짜. 이러서 살기 없어. 어? 티격티격. 제 스타일 어? 아니라서. 제 여자 좋아해. 제가지 방 한번 갔다 와서 팬들한테 하니 그만이지. 글기라도 봐야 되나? 제가 이 캠프 처음인데 와서 열심히 해서 내년에 무당 야구장에서 뵐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역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지금 팀 정화하고 있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내년에 문학에서 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장이 됐는데, 방장은 나이가 아닌데 방장이 됐는데 팬들이 참 말을 잘 들어주셔가지고. 아, 팬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너무 엄청 감사드리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사진도 같이 찍고 근데 가서 뭐 제가 먼저 인사드리고 제가 아직 팬이 별로 없어가지고 몇 명? 한 4-5명. 아니 4-5명이 엄마 아빠. 어? 진짜 캠프에서 지금 엄청 기량이 많이 올라와가지고 1군에서 꼭 좋은 모습 보여드려서 얼굴이랑 이름 네, 확실히 각인시켜드리겠습니다. 키가 몇이지? 제가 94입니다. 어, 94. 네, 왼손잡. 이재관 24. 김필입니다. 부모님한테는 뭐 한마디? 부모님한테는 사실 제가 장남이라 갑자기 뭐 낙표 왔는데 아니 낙표가 아니라 부모님한테는 제가 장남이라 솔직히 호주 오는 것도 얘기를 안 했어요. 장남이가 이거 오는 거 뭐냐? 그러니까 뭔가 제가 그러니까 이렇게 뭐야 이래서 여기 와서 알려드렸어요. 한 일주일 지나고 쉬는 날인데 뭐하니 이래가지고 나 호주 왔다고 그래서 호주를 왜 갔냐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저희 그 일기 옆에 누구 탔어요? 박준민님 때문에 아 진짜 행복했습니다. 진심입니다. 자 비행기 타자마자 형 뜨고 한 10분 15분 지났어. 갑자기 매니저님 와이파이는 언제 됩니까? 비행기 와이파이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 딱 이제 알았어요. 아 그래서 핸드폰에 비행기 모드가 있구나. 올 때 영화도 뭐 많이. 네 올 때 알라딘이랑 엔드게임 그다음에 나란말싸미 이렇게 봤습니다. 아, 왜? 안 잤네? 네, 못 잤습니다. 너무 울렁울렁거려가지고 이거 콜라도 닮은 거 같은데? 제가 좀 원래 닮은 사람이 좀 많아가지고 그래서 저는 못생기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1, 2, 3, 4
내가 사라고? 당연하죠. 뭔 소리야. 대발구도 돈이만큼. 어머니 아버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질롱코리아 때문에 여기서 캠프가 끝나고 또 질롱으로 넘어가가지고 시합을 해야 되는데 힘들어도 어떻게 참고 열심히 해서 집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어머니 야, 울지 말고. 울라 그래 갑자기. 가슴이 아프네요. 저는 막내인데 저희 엄마 아빠가 저를 되게 엄청 걱정을 많이 하셔가지고 조금이라도 걱정이 있으면 본인한테 쉽게 말을 잘 못 거는데 걱정하실까봐 그러는데 연락은 자주 드리려고 하고 있고 좀 나이도 이제 좀 먹었고 군대도 갔다 왔고 있으니까 좀 이제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저도 이제 노력 많이 할 거니까 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차례가? 견더가 잘 있지? 한국 가서 보자. 좋았어. 감사합니다.